하니까 집에서 TV 시청하시면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근육 유연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부위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중년이 되면 짧아지면 안 되는 근육. 마지막은 바로 광배근입니다. 광배근이요? 네. 어우, 이소룡 그 광배근. 네네네. 이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기로 유명하신 분이 바로 영화배우 이소룡 씨인데요. 등에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인체에서도 3대 근육의 하나가 됩니다. 이 광배근은 등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우리 팔 동작까지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배근이 위축이 되면은 만세 동작이 어렵습니다. 맞아. 네. 그냥 만세 이거요? 네, 아니. 이렇게 되는 동작이 광배근이 뒤에서 등을 이렇게 잡아당겨버리면은 팔이 올라가는데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여성들 같은 경우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가 무릎이에요. 무릎이 일단 아프고 그다음에 뭐냐면 만세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약간 꾸부정하게 아니 다 피게 되면 이게 여기가 아파요. 네. 광배근이 이게 왜 짧아지는 거예요? 네, 광배근이 위축되는 이유도 단방향만 하는 동작들을 하실 때 문제가 되실 수 있으세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골프 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골프 같은 경우도 한 방향으로 하는 회전 운동이잖아요. 그럴 때 양쪽의 근육의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한쪽이 발달되고 한쪽이 위축되거나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 가셔서 엎드려서 주무셔 보셨죠? 안 그래도, 그쵸. 한쪽으로만 해서 주무시게 되시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양쪽의 근육이 골고루 발달하지 못하고 한쪽이 위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특히 문제되는 경우는 여자분들 위에 있는 속옷 라인이 지금 닿는 부분이 저희가 광배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꽉 조이게 되면 그 광배근이 위축이 좀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꽉 조이시는 거는 좀 유의하시고 광배근 스트레칭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광배근 긴장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광배근의 경우는 허리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타고 올라오면서 저희 상완골에 붙게 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가 짧아졌을 때 팔이 들린다고 얘기를 아까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평가를 해보면 다리를 제가 구부려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꾹 누르게 되면 근데 생각보다 유연성이 좋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짧아졌다면 팔이 살짝 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려지는구나. 혼자서 테스트 해보시는 방법도 있으신데요. 어떻게요? 다리는 세워서 놓고요. 허리에 이제 방울토마토가 하나 들어갈 정도로 살짝 띄우게 되면 이게 터져요. 이 자세에서는 대부분 만세 자세가 다 되세요. 그래요? 이 상태에서 배를 아래쪽으로 꾹 눌러서 허리를 동그랗게 말게 되면요. 이때가 또 광배근이 당겨지시게 되시면서 팔이 들리는 모습으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 어깨가 들려요. 살짝 지금 들려요. 이쪽에 보시면 살짝 들리시는 모습 보이실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침대라서 푹신해서 그런데 맞습니다. 이게 딱 배를 들리면 이 어깨가 들리면서 팔 위쪽에 살짝 들려요. 닿지 않아요.